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변압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는 전력 변환용 변압기고요. 이번에는 특수변압기, 조금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로 탭 절환 변압기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본 원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변압기는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몇 대 몇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몇 대 몇? 자, 보시죠. 예를 들어 여기 변압기 한 대가 자 건수가 이렇게 쭉 감겨있는 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측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쭉 감겨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차 측에 감은 횟수가 제가 1차 측에 감은 횟수가 여기가 100회라고 해볼게요. 100회. 자, 2차 측에 감은 횟수를 제가 10회. 사실 뭐 이제 극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10번 감아서 뭐가 되겠습니까? 누설자 속이 너무 많아서 10번 감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제가 100볼트를 넣었을 때는 여기에는 몇 볼트가? 10볼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아, 내가 이거 좀 전압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즉 100회를 여기다 감게 되는데 자 그게 아니라 여기는 100회이지만 여기 한 반 정도 50회 되는 점에서 빼서 50회 여기서 전원을 만약에 연결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여기다 스위치를 이렇게 놔서 짠 하고 스위치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연결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50회와 10회니까 전원이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 5대 1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는 10대 1이었는데 만약에 이 선 여기서 스위치가 이렇게 위로 연결됐다고 하면은 10대 1인데 10대 1이면은 이게 만약에 1000볼트면 여기가 100볼트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50회 하게 되면은 5대 1이 되잖아요. 그쵸? 5분의 1로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5분의 1이 몇 볼트가 되는 거예요? 200 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탭을 이쪽으로 올렸다가 내리게 되니까 전압이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탭을 하나만 놓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90회에서도 하나, 그다음에 뭐 75회에서도 하나, 그다음 밑에서도 하나 이렇게 탭을 여러 개 놓게 되면은 자, 여기서 어디와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2차 측에 있는 전압이 바뀌게 될 겁니다.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예전에 우리가 뭐 전기 밥통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제품이 예전에 110, 220 같이 쓸 때는 요 안에 스위치가 있었어요. 스위치를 탁탁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2차 측에 사용하는 전압이 일정하게끔 움직이는 그런 전자제품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탭을 바꾼다라고 해서 탭 절환 변압기라고 하게 됩니다. 탭 체인징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이해되시죠? 위로 가면은 전압이 낮아지게 되고 밑으로 가면은 건수비가 낮아지게 되면은 전압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 어디 사용하느냐? 주상 변압기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주 위에 있는 변압기는 우리는 전주 위에 올라가면 큰일 나요. 그 일하시는 분들이 탭을 바꾸게 되면은 배전 전압을 일정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변전소가 있는데 변전소에서 어느 집은 가깝고요. 어느 집은 멀게 되니까 변전소에서 나오는 전압이 22,900볼트인데 멀은 집에도 변압기 똑같은 변압기 사용하게 되면은 만약에 100대 1이라고 해보세요. 100대 1이면 여기는 229볼트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멀어지게 되면은 이 전압이 조금 떨어진다고요. 21,900이라고 한번 이렇게 한 1000볼트 정도 떨어졌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100대 1 하게 되면 이거는 219볼트잖아요. 두 개의 전압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전 구간에 따라서 탭을 바꿔서 배전 전압을 일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탭 절환 변압기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 사용하느냐? 왜? 배전 전압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2차 측 전압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단권 변압기라고 있죠. 단권 변압기. 이 단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권선이 자, 1차 측과 2차 측 두 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차 측 감겨있고 2차 측 감겨있는데 단권은 권선이 하나로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로만 돼 있어서 이게 1차 측, 여기서 두 개 빼서 이걸 2차 측으로 맞는 걸 우리가 단권 변압기라고 하게 됩니다. 이 구리가 조금 적게 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선이 조금 적게 들겠네요. 자, 그렇지만 단권 변압기의 특성
한번 보시게 되면은 승합용으로 사용된다. 단권힘으로 자로가 단축되어 재료를 절약 가능하다. 누설 자속이 적고 전압 변동률이 적다. 권수비가 1에 가까울수록 동선이 감소되어 효율이 좋다. 저압축도 고압축과 같이 절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계기용 변선기. 자, 이 수전 전압, 전압이 높은 전압 하면 2만 볼트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해보죠. 2만 볼트. 자, 이 전압을 재야 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압계, 전압계는 일반적으로 110볼트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전류계 5암페어메터, 5암페어 기준입니다. 전격이. 자, 이 전압계로는 110볼트를 잴 수가 없어요. 너무 전압이 높잖아요. 그러면 전압을 일정 비율로 떨어뜨려주는 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사용하는 애가 PT, 포텐셜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계기용 변압기 사용합니다. 계기용 변압기 사용해서 만약에 100분의 1로 줄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나온 값을 100배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전류를 재고 싶다 그러면은 CT, 계기용 변류기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계기용 변압기 다음에 전압계를 설치하고요. 계기용 변류기 뒤에는 전류계를 설치하게 됩니다. 전류값을 줄여주는 거고 전압값을 다운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계기에 사용하는 기구들을 계기용 변압기, 계기용 변류기라고 되어 있고 지금 그림에서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림에서도 우리가 구조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그 식은 안 보셔도 돼요. 계기용 변압기, 계기용 변류기 식은 안 보셔도 되는데 그냥 이런 그림의 형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계산하는 거 없어요. 1번, 주상 변압기의 고압 측에 탭을 여러 개 만드는 이유는 4번의 선로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2번에 주상 변압기의 고압 측에 여러 개의 탭을 왜 설치하게 되느냐?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2번이죠. 3번, 사용 중인 변류기의 2차 측을 개방하게 되면 2차 측을 개방하게 되면 2차 측에 고압이 유도되기 때문에 2차 측을 좀 단락시켜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읽어만 보세요. 4번에 2차 건선에 고압이 유도된다. 4번에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하거나 계전기나 측정 계기에 전류를 공급하는 기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계기용 변류기. 5번에 다음 중 계기용 변류기의 약호는 CT, Current Transformer. 6번에 변류기 개방 시 2차 측을 단락하는 이유는 과전압에 의한 절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2차 측 절연 보호죠. 1번. 7번. 계기용 변압기 2차 측에 설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전압계. 계기용 변류기 다음에는 전류계, 계기용 변압기 다음에는 전압계를 설치하게 됩니다. 쉽죠? 아, 여기 있는 내용 어렵지 않을 겁니다. 특수 변압기까지 이렇게 내용을 마쳤고 변압기는 여기서 이제 끝이에요. 변압기 여기서는 끝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유도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